네, 오늘도 세 가지 기업과 업종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업종은요, 게임주입니다. 앞으로 게임주가 또 잘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의 이 모든 종목들이 잘 가는 건 아닙니다. 현재 증권사 측에서는 게임주가 조정을 받는 시기인데 위메이드와 카카오 게임즈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키워드는 NFT, 메타버스 그리고 플레이투언이었습니다. 이 플레이투언 게임 시장이 내년 2분기부터 본격 개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 정점인 줄 알았는데 앞으로 더 이용자 수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증권사의 코멘트였습니다. 특히나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어제도 장에서 6% 넘게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미르포 글로벌에서 NFT를 이미 도입을 했고 캐릭터 소유권을 부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이기도 하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로 넵튠을 통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본격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슈를 안고 있는 두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장에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삼성전자에 3조 원 가깝게 납품을 하게 됐다라는 뉴스 때문이었는데요. OLED 패널을 거의 3조 원 가깝게 납품을 하게 됐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는 약 내년의 매출 대비해서요. 거의 11%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KB증권 측에서는 삼성뿐만이 아니라 애플의 거래도 미반영이 됐다라는 이유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 하기도 했습니다. 25,000원대에서 28,000원대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2023년에 실적 추정치를 함께 상향 조정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바닥권을 탈출을 하고 계속해서 주가 상승 흐름 나타낼 수 있을지 매출과 관련된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입니다. 제일기획인데요. 최근 증시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 꾸준하게 또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어제 한 증권사 측에서 목표 주가를 45% 올려잡은 33,000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실적 성장세가 4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미 지역에서 디지털 중심의 성장세가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을 현재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디지털 전환의 가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임을 현재 감안을 하게 된다면 2022년에도 고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사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코멘트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제일기획 함께 주가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SK하이닉스입니다. 중국 쪽에서 인텔의 낸드 인수와 관련해서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사실 이 낸드 인수를 중국 측에서는 내년쯤에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업계에서는 들려왔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읽어보기만 하더라도 아마 내년쯤 이게 승인이 될 거고 이러한 관련된 부분이 내년에 또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넌지시 좀 반영이 되어 왔는데 생각보다 빨랐다라는 것이 현재 업계의 입장입니다. 어제 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도 했고요. 외국인들 3거래 연속 SK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2거래 연속 SK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낸드 인수와 관련해서 8개 관할 구역에서 모두 합병 허가를 받게 됐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 측에서는 인수 완료를 위해서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70억 달러를 지급을 해서 인텔 SSD 사업과 중국의 다른 공장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된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과 업종 만나보고 왔습니다.